전광훈 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철거가 또 무산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일부 신도들이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며 항의하면서 서울 장위 19역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와 8시간 가까이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신비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새벽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심지어 화염방사기까지 쏩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면서 인근 차량이 불타는 등 아수라장이 됐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막무가내로 명도 집행을 막아서며 반발한 탓에 교회 철거는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당장 8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상황이 종료됐지만 일부 신도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회 사수를 위해 참가한 한 신도는 집행 인력이 교회에 깡패처럼 쳐들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괜히 깡패지 신납들이고 생수하고 지금 난리야. 아, 교회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납부리고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어. 사랑제일교회와 장이 19역 재개발 조합 측은 재개발 보상금을 놓고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보상금으로 570억 원을 요구했으나 명도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합 측과 약 157억 원으로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 역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찾아왔었어요. 뭐 협상을 하자는 말도 없었고. 그렇다면 본인들도 뭐 협상을 더 이상 할 만한 뭐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뭐 집행밖에 없잖아요. 예. 인해 장막을 형성하며 명도 집행을 막아선 교인들의 행위가 명백한 범법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제 집행 면탈 범죄도 될 것 같고요. 네네. 고발하면요. 네네. 화염병 던지고 이런 것도 아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것도 성립할 수가 있고. 한편 서울종합경찰서는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나무뉴스 신비롬입니다.